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듬입니다. 오늘도 우리 밤이 구독자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 관련 서적은 신학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소개를 한정하려고 해요. 어려운 신학 용어를 쓰면서 책을 추천해도 솔직히 얼마나 읽으실지 잘 모르겠고 바미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그리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요. 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죠. 성경관도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한국은 성경을 왜곡한 이단들이 정말 많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점이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대전제가 성경의 기원이나 전래되어 온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게 모든 의문을 덮어버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책의 제목처럼 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 혹은 성경은 왜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지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노려서 새를 키운 이단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성호 씨의 말씀 보존학회, 다른 이름으로는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죠.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탄이 개역 성경을 변개했다. 라는 주장을 일삼아서 통합과 합동해서 이단으로 결의가 되었고요.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과 동일한 주장을 펼쳐서 합동해서 참여 금지로 결의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성경에 없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졌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한 준비가 되어 계신지 싶어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래되어 온 과정을 공부하는 일이 쉽진 않아요. 단순히 몇 년도에 어떤 성경을 만들고 몇 년도에 어떤 성경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는 있죠. 그건 저희 밤이 한글 성경의 역사, 뭐 영어 성경의 역사 이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본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원본이 없죠. 그러니까 발견된 사본들을 비교해서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문제는 사본마다 차이가 발생하죠. 서로 다른 문장, 그래서 이문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필사자가 쓰다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필사자가 이전 필사자는 요걸 잘못 썼는데 라고 판단해서 고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생한 이문만 몇십 문장이거든요. 또 사본학이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문들 중에 뭐가 원본에 가까운 문장인지 찾아야 하고 심지어 언어도 지금의 언어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소문자나 띄어쓰기가 탄생하기 전에는 대문자를 띄어쓰기 없이 기록한 사본들을 봐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본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사본학을 다루는 책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과정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고 이단들이 이런 지점을 잘 노리지 않았나 싶죠. 브루스 매츠거의 사본학이라든가 우리나라 학자인 장동수 교수님이 쓴 신약 성서 사본과 정경,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한 D.A. 칼슨의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오류 이런 책들은 중요하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특히 장 교수님의 신약 성서 사본과 정경 이 책은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쓰였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다루는 주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가져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3년 정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우선 책이 많이 판매가 됐어요. 보니까 2008년 5월 30일에 초판 1세가 나왔는데 2016년 2월 5일에 초판 8세가 나왔네요. 사실 이 정도면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되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저도 제 책에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었던 적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기독교 책은 몇백 권만 팔리면 그 정도 딱지는 다 붙어요. 베스트셀러 딱지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무튼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점. 저자는 민경식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이분은
성서사본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학자세요. 보니까 연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독일 민스터 대학교에서 신약성서 본문비평과 신약성서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민스터 신약성서 본문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 교수로 계시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명예번역자문으로도 활동을 하셨네요. 저는 이 책이 좋은 이유가 이 정도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성서사본학에 대한 책을 쓰면 솔직히 대중적인 책을 쓰시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전문가들은 나 이 정도 알아 라는 자랑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만 하도록 저자가 배려를 하신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읽으실 수 있는 책으로 소개를 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서사본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 주제가 중요한 건 차치하고 원래 신학책은 용어가 생소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데 이 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어가 전문적인 신학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책은 제1장 신약성서사본, 본문 전승과 변개,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과 고대 번역본과 교부 인용문, 두루마리에서 코덱스로 인쇄본의 역사 나오면서 이렇게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차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생소하고 어렵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1장 신약성서 사본에서 사본이란 무엇인가 파트에서 이 부분들을 간단 명료하게 의미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책의 일부분인데요. 신약성서 사본은 크게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뉜다. 파피루스 사본이란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용지에 기록한 사본이다. 대문자 사본은 그리스어 대문자로 쓰인 사본이고 소문자 사본은 그리스어 소문자로 쓰인 사본을 가리킨다. 성구집은 이와는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 성구집에는 하루하루 그날 읽어야 할 본문이 선택적으로 실려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 정도 간단한 정의로 끝나지 않고 3장 파피루스 사본, 4장 대문자 사본, 5장 소문자 사본, 6장 성구집과 고대 번역본과 교부 인용문 파트에서 각 사본의 정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 사본을 다루는 3장에서는 파피루스가 사과초 식물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식물을 용지로 만드는 과정,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된 과정, 몇 가지 파피루스 사본의 소개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흥미가 있으면서도 유익을 주는 두 부분만 설명을 더 드리면 첫째는 사본들이 많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손대서 본문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책은 그것을 고의적인 변개, 우연의 변개 이렇게 구분해서 실제 고의적이든 우연이든 변개가 일어난 본문을 예로 들어서 왜 본문에 변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은 8장 인쇄술의 역사일 것 같은데 사실 인쇄술이 탄생하고 발전하기 전에는 문서를 다 손으로 베꼈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성경 사본에 미친 영향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각주가 아닌 미주를 택했는데요. 미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주가 약 한 24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만큼 더 깊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뜻이겠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존재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